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10의 통신사별로 차이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 기존에 나와 있던 아이폰 뭐 7이나 8 같은 경우에 보면 위아래 베젤 좀 크고 화면 사이즈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크기가 크기 때문에 좀 무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좀 크지 않나.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이 화면이 가득 찬 형태로 나오는데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아이폰 10은 이제 그런 형태가 실제 나왔고, 그리고 디자인이 좀 특이하고, 위에 이렇게 된 부분도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한 독특한 인터페이스들, 그런 부분들도, 좀, 처음에 좀 익숙해져야 돼서 좀 재미를 좀 가지게 하는 그런 스마트폰이었는데요. 그리고 실제 사용할 때한 손에 딱 들어오는 이 사이즈, 여성분들이 사용하더라도, 남성분들이 사용하더라도, 이게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 밝기나 화면 선명도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이번에 세 가지를 좀 준비한 거는 이제 세 가지의 그 지금 여기 보면 이쪽은 U 플러스고요. 이쪽은 KT, 이쪽은 SKT입니다. 각각 서로 다른 유심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게 무조건 좋다. 통신사가 어떤 게 썼을 때 무조건 좋다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각각 사용했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U+를 좀 보면은 U+ 예전에 써봤을 때좀 괜찮은 서비스 좀 있었어요. 지금 보면 앱이 좀 섞여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도 KT도 있고 이게 U+인데 KT도 있고 좀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어떤 아이디가 있다면 그 아이디에 해당해서 그 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통신사에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앱 같은 거는 지금 이제 많이 좀 없어지고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좀 섞여서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설치되어 있더라도 아이디가 있다면 사용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U+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KT 서비스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SKT 서비스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IoT 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은 집에 있는 IoT 기기들을 이 앱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해요. 그 U+ 고객 센터를 이용해서 뭐 어떤 요금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요금 얼마 나갔는지 확인 가능하고 U+ 멤버십을 이용해서 뭐 카드 같은 등록시켜 놓고 사용 가능하고 U+ 박스는 이게 클라우드입니다. U+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인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일정 공간의 용량을 제공하고요. 여기 이제 파일 올려놓고 내려받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다가 그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이유라고 하면은 뭐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좀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용량 같은 부분 때문에 뭐 사진은 무한정 백업이 안 돼요. 근데 아이폰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긴 합니다. 왜냐면 제 경우에는 구글 포토를 좀 쓰긴 쓰는데 만약 구글 포토 안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 내장 메모리가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 SD를 넣어서 용량을 확장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이 있어요. 물론 뭐 라이트닝 단자 이용해서 USB 저장 장치를 연결시켜서 뭐 백업한다거나 공간 늘릴 수 있지만 별도로 뭔가 장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뭐 걸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도 백업을 하고 기존에 있던 내용을 지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 용량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 보면 원랩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지니 뮤직은 이쪽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쪽 KT니까요. 이쪽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보면 이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앱이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써볼만한 것들은 이제 U+라고 검색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비디오 포털 같은 것도 써볼만해요. 비디오 포털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이 같이 모여 있고 유료 서비스 이용하면은 영화나 뭐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속도 측정해 보면은 평균적으로 잘 나오기도 나오지만은 업로드 속도가 조금은 더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번엔 KT를 좀 보겠습니다. KT 내려보면 이제 KT가 뜨죠. 뭐이 앞부분은 다 동일하고요. 지금 다 모든 스마트폰 다 동일하고 연결해서 봤을 때 이제 지니 뮤직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앱을 다 실행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회원 아이디나 뭐 실제 연결되어 있는 이것도 어찌 보면 대여해서 써보고 있는데, 이 전화번호에 대한 그 명의자가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여기 들어보면은 뭐 기가진이 또 있고요. 고객센터 앱을 통해서 이제 뭐 쉽게 접근 가능한데, 이런 거좀 이따 나중에 114에 대한 것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런 게 있고, 보면은 올레 TV 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올레 TV 같은 경우도 예전에 써봤었는데, 괜찮은 컨텐츠도 되게 많이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앱 하나에서 이제 가능하면 다 서로 다 마찬가지지만, 그앱 하나에서 모든 컨텐츠를 다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거좀 유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레 뮤직도 있고, 케이툰, 네, 여기도 원앱이가 있네요. KT 멤버십이랑 스마트 명세서 있어서, 예를 들면 멤버십이나 뭐 명세서, 이게 뭐 고지서 같은 거 날라왔을 때 그런 부분들 좀 쉽게 여기서 바로 확인 가능해요. 올레 TV 모바일 여기도 있네요. 올레 TV 모바일 같은 경우도 쓰시는 분도 아마 많을 겁니다. 저도 예전 써봤었고, 아주 쉽고 간단하게 영상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죠. 아, 제가 이렇게 하니까 빛이 비치네요. 그리고 KTM 모바일, 그리고 KT 샵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기본으로 있는 앱들을 다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사용해 봤을 때 괜찮은 앱들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지울 텐데. 그 일반 어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 처음에 구매하면은 기본으로 설치된 앱을 지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그거를 제가 권하진 않고, 앱을 한 번씩 사용해 보고 그앱 중에서 만약에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SKT. 네, 이것도 살펴보면, 이건 제가 쓰고 있는 거라서, 제가 여러 가지 앱들을 설치해놓고 지금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다 설치가 가능하지만, 티저너 같은 경우가 좀 편했던 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스팸 좀 걸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녹음은 안 돼요. 네, 녹음은 아이폰에서는 다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때는 티저너가 이제 녹음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좀 편리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베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T클라우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 변경돼서 이렇게 됐는데, 통합이 되죠. 우리 좀 흩어져 있던 서비스들이 하나로 이제 통합이 돼서 클라우드 베이라고 됐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이제 스마트폰에 찍은 사진이나 뭐 갤러리에 해당되어 있는 뭐 음악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백업이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용량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서 이것도 용량이 다 차면 이제 유료로 뭐 구매를 한다거나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사용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약 사용한다 치면은 백업하고 난 다음에 그 해당 파일을 다시 뭐 내려받는다고 할때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클라우드 베이는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PC에서도 클라우드 베이를 설치가 가능해요. PC에 설치해놓으면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PC에 클라우드베리의 어떤 폴더에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클라우드베리에서 확인해보면 바로 그 파일이 바로 떠요. 너무 빨리 떠서 복사를 해서 내려받은, 예를 들면 동상 올려놓은 걸 바로 실시간으로 재생했을 때, 뭐 조금씩 내려받으면서 재생하겠죠. 근데 눌러보면은 그런 화면이 뜨지도 않고 거의 바로 재생이 돼요. 그래서 이 폰에 있는 영상을 재생하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파일을 몇개 올려놓고, 그거 스마트폰에서 뭐 재생해서 잠깐 본다는 좀 보거나 그럴 때 옮기기 귀찮잖아요. 이렇게 케이블 꽂고 연결시키고 복사하고 귀찮은데, 클라우드 베리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 작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는 선유도역인데요. 여기서 아이폰 10 속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비 이용해서 측정할 거고, 하나씩 볼까요? 이쪽은 SKT고요. 이쪽은 KT. 이쪽은 U+입니다. 속도 측정 결과를 보면은, SKT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151에 업로드 32가 떴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가 45, 업로드가 16. 그리고 U+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운로드가 156,
업로드가 43%예요. 지금 여기서는 유플러스가 좀 빠르긴 빠르네요. 우선 지하철역 안인데요. 속도 측정을 또 한번 해볼게요. 이쪽은 유플러스고요. 가운데는 SKT. 여기는 KT입니다. 속도 측정 각각 해볼게요. 모두 다 지금 와이파이는 다 껐고, 지금 LTE 데이터만 이용해서 속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KT가 오히려 조금 낮게 나왔네요. 그쵸? 지금 KT가 좀 낮게 나왔고, 76에 25니까 좀 낮게 나왔고, SKT랑 U+는 둘 다 속도가 잘 나와요. 굳이 치면 U+가 지금 아무래도 그 사용자수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더 잘 나옵니다. 속도는. 이번엔 동작역입니다. 동작역에서도 속도 측정을 해볼게요. 아까 속도 측정을 하고 보시면 SKT가 지하철 내에서 사람이 좀 많은데 상당히 많거든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속도는 제일 높게 240이 나왔고 그리고 이게 U+겠죠? U+는 확실히 업로드 속도는 좀 더 좋긴 하네요. U+ 업로드 속도 좀 더 좋긴 하고 다운로드는 대신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는 또 KT가 좀 조금 더 강하네요. 보니까 KT고 176 이 다운로드 속도 나왔고 업로드는 2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업로드는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고 좀 비슷한 수준인데 U+가 특히 속도 잘 나왔고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SKT가 속도 훨씬 더 잘 나오긴 했습니다. 이번에는 114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원에게 뭐 연결까지 되기 전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상담원하고 통화해서 원래는 그 얼마나 친절하신지 그리고 뭐 그런 정보를 좀 보려고 했는데 괜히 쓸데없는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상담사 괴롭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서 상담사를 직접 연결하기 전 과정까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플러스에서 일단 114를 한번 걸어볼게요. LG 유플러스 모바일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이 맞으시면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고객님 환영합니다. 술객제 이용은 1번, 통화 중 대기 서비스 가입은 2번, 휴대폰 할부 및 약정 내용 보면 하나씩 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로 바로 연결하려면 약간 시간 걸려요. 잘못 누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게 조금은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KT가 조금 달랐던 게 있는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람을 위한 혁신 기술 기업 KT입니다. 보는 ARS는 1번, 요금 확인, 보는 ARS가 있는데 눌러보면 보는 ARS로 연결해 드릴게요. KT 보는 ARS입니다. 통화를 종료하지 마시고 보는 ARS 화면 전환을 위해 전송된 문자에 URL 주소를 눌러주세요. 문자 이게 밑에서 위로 올려서 이제 접근해도 되고요. 문자 이제 문자에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웹페이지로 바뀌고 보면서 이 메뉴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용 요금은 1번, 청구 요금, 납부 전용 계좌, 수액 결제는 2번, 요금제, 부가 서비스, 핸드폰 변경은 말로 불러주고 글자가 떠 있어서 아무래도 그 처음 사용한 사람이 접근할 때 한번 눌러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좀 괜찮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같이 통화랑 연동이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볼 수가 있었고 SKT 같은 경우에 볼까요? 114 전화 걸어볼게요. 최장 기간 고객 만족도 1위 SK텔레콤입니다. 인터넷, TV 가입 문의는 3번, 버튼식 ARS는 1번, 말로 하는 ARS는 1번을 눌러주세요. SKT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게 있다면은 말로 하는 ARS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원하는 상담을 네.
좀 말로 해주면 연결해 줍니다. 이제 원하는 서비스를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이번 달 청구 요금 또는 토액 결제 확인처럼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담사와 통화를 원하시면 상담사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혹시 기존 버튼식 메뉴를 원하면 9번을 눌러주세요. 일단 전화 끊고 이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말을 합니다. 뭐 상담사 이렇게 얘기하면 상담사 바로 연결해 주고요. 어떻게 보면 상담사 연결을 제일 빨랐던 건 SKT이긴 했어요. 실제 해봤을 때. 아, 다른 것도 이제 메뉴 처음 만약 전화 건다고 해서 이제 설명 다 듣다 보면은 번호를 외우지 않은 이상은 바로 접근할 때 한참 설명을 들어야 상담사 연결 가능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번호로 하는 것보다는 그 말로 하는 게 더 빨랐고, 말로 설명 들을 때 이제 상담사라고 얘기하면 바로 상담사 연결돼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말로 하면은 그 해당 연결, 해당 연결, 그러니까 상담사와 하고 연결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각각 사용해보면서 뭐 전화 통화도 해보고 뭐 해봤었는데 밖에 나가서 해보고 뭐 네트워크 속도도 측정해보고 해봤는데 네트워크 속도 측정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속도 편차가 좀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속도가 좀 많이 났다면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뭐 상담사하고 연결시켜서 뭐 여기 속도 좀 잘 안 나온다 해서 좀 속도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은 속도가 잘 나오긴 했어요. 뭐 서울 같은 곳에서는 대부분 다 속도가 약간 좀 다르게 나오긴 하더라도 다시 해보면 속도 좀 잘 나온다거나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각각 사용해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나 뭐 음악이나 자사에서 뭐 지원하는 뭐 다른 기기들,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앱들, 뭐 그런 부분들 등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 좀 약간 좀 비슷하고 중첩되면서도 서로 좀씩 다른 형태를 좀 취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IoT 같은 경우도 SKT에서도 보면은 IoT 장비들을 뭐 서연결시키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 어떤 기기가 나왔을 때 IoT 기기가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어디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했느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붙는 게 다르게 되는데, 그래서 기기는 사실은 다 어디든지 연결이 가능해서 뭐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통합된 IoT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에 쓰던 통신사가 어떤 거라면은 그걸 아무래도 다음에 할 때도 또 쓰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다른 통신사에서도 같은 서비스들이나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거나 아니면 품질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통신사 쓰고 있다고 하면은 뭐 다른 통신사에서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고 만약에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은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아무래도 사용자가 사용할 때 좀 더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베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데, 간단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더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은 파일을 갖다 직접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뭐 케이블 연결한다거나 무선으로 뭐 동기화해서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시간 좀 걸려요. NAS에서 뭐 뭔가 받으려고 하면은 또 별도의 NAS가 또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미 PC가 있고 거기 있는 파일을 갖다가 직접 여기서 바로 불러서 뭔가 재생한다거나 했을 때 클라우드 베리를 사용해 보면 PC에도 파일 넣고 이것도 바로 보는 게 속도 빠르기 때문에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이폰을 사용할 때 이게 내장 메모리 용량을 뭐 크면 상관없겠지만 아무리 용량 커도 사진을 계속 찍거나 동상 계속 찍으면 용량 모자라지거든요. 그 4K 60프레임까지 지원되니까 용량이 금방 차더라고요. 근데 그걸 무한정 여기다 넣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구글 포토도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 포토에다가 자동 동기화해서 백업 대동 해놓고 여기는 내용들은 이제 지워놓는 형태로 이제 지우면은 용량을 좀 작은 아이폰 10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공간을 일정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각각의 통신사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봤는데 정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 좀 제가 말로만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모든 앱을 다 실행시켜보고 하는 부분에서 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영상이 조금은 아쉽게 되었네요. 네. 좀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